자, 당신은 이제 요거 좀 지웁시다. 당신은 언제? 21세. 21세를 보니까 언제냐면 무운 어른이요, 무운.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의 보면은 구대운, 19대운이야, 19대운. 그러니까 무운. 21세면 23세까지가 무운이죠. 그러니까 무운이야, 무운. 을유년에 21세. 21세인 을유년에 동북 쪽으로 동북쪽 인근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 시집 갔다. 당신은 21세 을유년에 동북쪽 방향으로 시집을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금실은 좋다. 금실은 부부간의 금실은 좋고 좋다. 우선 요거부터 우리가 분석해요. 왜 21세의 무운 을유년에 인근 지역으로 시집을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여기서 찾으면 돼? 혼인관계죠. 혼인관계를 찾으면 뭐를 찾아야 돼? 항상 궁과 성을 찾으면 됩니다. 궁이 미죠. 미다. 그 다음에 미가 궁이면 을목도 궁이죠. 그렇죠? 미도가 궁이면 을목도 궁이에요. 성을 찾을 때는 뭐 찾으면 돼? 식재관. 그렇죠? 재관을 찾으면 돼. 여자의 그 남편을 찾을 때는 뭐로 찾아야 돼? 여자애는 관과 재를 찾으면 된다. 관재를 찾으면 돼. 관을 찾으니까 뭐가 돼 있어? 축술미다. 그렇죠? 뭐가 있어? 축술미고. 또 재를 찾으니까 뭐가 있어? 아, 병화가 있다. 병화. 그런데 이 관인 축술미는 뭐야? 관인 축술미는 삼형살에 걸렸죠. 그래서 이거 다 깨졌죠. 이게 다 깨졌으니까 이때는 관으로 안 본다. 여러분들 그 여자 사주에 제가 삼형살을 깨죽인다든가 아니면 남자 사주에 아니 여자 사주에 관이 삼형살 아니면 남자 사주에는 제가 삼형살에 걸리면 남편이로 안 봐. 제 마누라도 안 봐. 그러다 보니까 축술미가 다 깨졌으니까 축술미는 관은 남편이 못 되고 뭐만 남아요? 재인 이 병화만 남아. 병화만. 재인 병화만 남으니까 병화가 이 여자의 뭐야? 남편이 되는 거야. 병화가 남편인데 무운이 오니까 일단은 요거 관인데 무가 뜨면 뭐가 동해? 병이 동한다 이 말이야. 병이 동하니까 무운에 일단 무기합이로 관이 들어오면서 또 무기합이 왔다는 거는 뭐야? 병화가 계수 병화가 나로 들어온 거나 똑같죠. 왜? 병이 꼬로 무니까. 아, 그래서 무운에 뭐야? 무운에 결혼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언제 결혼했어? 을유년, 을유년. 그렇죠. 을유년에 유가 뜨니까 유가 와갖고 어떻게 했어? 유가 뜨면 축이 동하죠. 유술천하면 또 술이 동하니까 축술 술미형이 이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병화가 일지에 고가 있을 때는 어떻게 언제 결혼한다고 그랬어? 형충을 받아야 혼인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을유년에 술미형하면서 병화가 술미형하면서 부성이 부궁을 열고 들어왔죠. 아, 그러니까 21살 그러니까 무운 을유년에 당신 결혼했다 이렇게 결혼은 했는데
일단은 고가 열려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어. 고를 열고 일지에 고가 있을 때는 형총을 열어야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열고 들어왔으니까 병화가 그 남편이 된다 이게. 그러면서 또 일단 병화 남편은 어떤 남편이야? 이것도 천간에 투간된 남편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남편이죠. 남편이 훌륭하다 이 말이야. 지장간에서 투간된 남편이니까 아버지가 훌륭하듯이 엄마가 훌륭하고 할아버지가 뭐 훌륭하듯이 남편도 훌륭하니까 금실이 좋죠. 그러고 착하고 뭐 훌륭한 남편을 만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그냥 훌륭한 남편을 만난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동북쪽 이제 21세 무은 을유년에 결혼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나왔는데 동북쪽이면서 인근 지역으로 시집을 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인근 지역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병화가 어디에 있어? 월주에 있잖아. 월주. 월주는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고향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같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연주나 시주로 갔으면 멀리 시집을 갔는데 월주로 갔으니까 인근 지역이다 이 말이야. 인근 지역으로 이제 시집을 갔다. 그런데 동북쪽으로 갔다고 그랬어. 동북쪽. 그렇죠? 동북쪽으로 갔다고 그랬어. 왜 동북쪽이라고 그랬느냐? 방향이 이 방향이 동북쪽이야. 동북쪽. 그래서 이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이죠.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을 잡을 때는 일단은 뭐를 본다고 그랬어? 그 해에 천간을 본다고 그랬어.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해에 천간이야. 이제 세운의 천간. 쉽게 하면 세운의 이 천간. 세운의 천간이 이동 방향이야. 그러면 무슨 년이야? 을유년이잖아. 그러면 을목이죠. 을목은 방향이 어디야? 동쪽이야 원래 동쪽. 그런데 동쪽이 아니고 무슨 쪽이라고 그랬어? 동북쪽이라고 그랬어. 동쪽이 아니고. 그러면 왜 동쪽이냐면 두 번째 이동 방향을 볼 때는 천간을 보되 천간에 뭐가 있으면 방향이 바뀌어. 합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바뀌죠. 근데 을목이 어디로 뭐하고 합했어? 경금하고 합했어. 경금. 을목이 뭐하고 합했어? 경금하고 합했어. 경금은 무슨 방 어느 방향이야? 또 서쪽 방향이야. 서쪽. 서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또 동북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자, 을경합을 하면 뭐가 동해? 합을 하면 얘들이 동하잖아. 그렇죠? 얘들이 동하니까 얼리 들어갔어. 축토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 인묘를 했어. 그렇죠? 인묘를 해버렸어. 인묘. 얘가 인묘를 해버리니까 그때는 묘고 방향으로 가는 거죠? 묘고가 방향. 그러니까 축토 방향으로 간 거야 결국은. 축토. 축토 방향으로 시집을 갔는데 축토는 무슨 방향이에요? 동북, 동북. 우리가 방향을 따질 때 뭐야 이게? 묘, 오, 자, 유잖아.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남, 동, 서, 북이야 북. 자, 축, 인묘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자, 축, 인묘, 진, 사, 오. 그렇죠? 진사오 미신유 술해자 이렇게 해다가잖아. 방향을 뜰 때 해방향이다 그러면 뭐야? 서북방향. 그렇죠? 술해는 서북, 인축은 동북, 진사는 동남, 신유는 미신이지 미신. 미신은 남서, 서남 뭐 이렇게. 여기는 서북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축이니까 아 동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북 방향으로 인근 지역인 동북 방향 시집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세운을 보고 아 동북방으로 당신은 시집을 갔다. 인근은 뭐야? 남편이 있는 지역이다. 남편이 월주에 있으니까 인근 지역이다. 남편이 지지에 있으면 동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았다. 아, 이 사람이 왜 동북방향으로 시집을 갔는지 찾았다. 당신은 두 명을 아들에 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또 뭐라고 그랬어? 두 명의 아들을 둔다. 아들. 아들을 두는데 한 놈은 굿인데 한 놈은 굿이야. 굿. 쉽게 얘기하면 한 놈은 좀 싸가지가 없고 형제들하고 또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한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괜찮은데 한 놈은 큰 놈은 괜찮은데 첫째는 애새끼가 괜찮은 놈인데 두 번째 놈은 좀 성격도 까닭스럽고 뭐 해가지고 부모 형제하고 떨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뭐를 보면 이제 자식을 차지하죠. 자식. 자식도 항상 뭐가 성과 군과 성을 차지하면 된다. 그리고 자식 여자의 자식은 뭐야? 식상이다. 식상. 그러면 을목이 이게 뭐야? 자식이죠. 자식이다. 을경합으로 자식이 자식궁에 갔죠. 그러니까 을목이 자식인데 원래는 허투했기 때문에 아들이야 딸이야. 딸인데 임묘했죠.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 아들이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미중 을목이 있다. 미중. 그렇죠. 미중 을목인데 요놈은 원래는 못 갔죠. 못 갔는데 얘를 대표하는 게 누구야? 또 을목이잖아. 그렇죠. 그래 을목이 미를 대표해갖고 또 을경합이로 갔으니까 미중 을목도 자식은 자식이다. 근데 을목이 아들이 됐으니까 여기에 을목이 투간된 을목이 아들이니까 요 놈도 아들로 봐야지. 그렇죠? 그런데 요 밑 속에 있는 놈은 뭐를 받았어? 사명사를 받았잖아. 사명사. 밑 중에 있는 아들은 사명사를 받으니까 성격이 개팍하다 이 말. 개팍해. 응? 정상적인 놈이 아니야. 성격이 좀 다른 놈들보다 좀 특이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명살에 걸린 육치는 하여튼 뭔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뭔가 부족한데 요 놈은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거야. 그런데다가 여기는 무슨 궁이야? 부모 형제 궁이죠. 부모 형제 궁하고 형살을 하잖아. 형살. 그러면 부모 형제하고 이 둘째 아들 놈하고는 형살 관계죠. 서로 그냥 다투는. 그래서 둘째 놈은 어디로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하고 인연을 끊고 저기 가서 산다 이 말이야. 멀리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당신은 위장이 안 좋아. 그랬어. 당신 위장이 안 좋아. 그랬어. 그거는 바로 나오죠? 네. 왜 안 좋아? 토는 뭐라 그래서 토? 위장. 위장. 이 사람의 토는 위장이야, 위장. 위장이 뭐에 걸렸어? 삼형살에 걸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여자는 위장이 안 좋아서, 여자들이 위장이 안 좋으면 주로 많이 걸리는 게 뭐야? 변비다, 변비. 그래서 변비가 심하대요. 변비가 심하대.